일단 첫 번째 대표적인 저항 시위는 이분의 얘기를 하고 싶어요. 대한민국의 독립운동가이자 시인이자 승려셨던 승려? 승려 만해 한용운, 한용운 선생님 만해 한용운 혹시 만해 한용운 시인하면 떠오르는 시 있지 않으세요? 그날 때 진짜 유명한 시 하나 아, 그래 아는데 네. 첫 글자 아니면 말하기 싫어 오케이 그럼 딱 한 글자 네 근데 핵심적 한 글자예요 네 님 어? 님은 님 같습니다. 오, 오 네. 역시 아. 모두가 아는 그 시 예. 님의 침묵이라는 아, 님의 시입니다. 맞아. 님의 침묵. 네. 님은 같습니다. 아, 사랑하는 나의 님은 같습니다. 이별은 뜻밖의 일이 되고 놀란 가슴은 새로운 슬픔에 터집니다. 그러나 이별을 쓸데없는 눈물의 원천을 만들고 마는 것은 스스로 사랑을 깨치는 것인 줄 아는 까닭에 걷잡을 수 없는 슬픔의 힘을 옮겨서 새 희망의 정수바귀에 들어 부었습니다. 우리는 만날 때 떠날 것을 염려하는 것과 같이 떠날 때 다시 만날 것을 믿습니다. 아, 님은 갔지만은 나는 님을 보내지 아니하였습니다. 제 곡조를 못 이기는 사랑의 노래는 님의 침묵을 휩싸고 돕니다. 와, 진짜 이런 표현을 연인이다. 나는 보내지 아니하는데 님은 갔다 하잖아. 아, 그 마지막 역설법이 진짜. 누구예요? 그 님이 누구인 것 같으세요? 사실은 누가 들어가도 해석이 이상하지 않아요. 그죠. 근데 이제 우리가 문학을 보통 시대 의미망이라고 해요. 그 시대를 담고 있다. 그치. 시대 정신을 담고 있고 그 시대를 살아가는 사람의 정신을 담고 있거든요. 그렇게 비추어 본다면 한용운 시인의 생애로 비춰봤을 때 다 가능하지만 조국이에요. 느낌이. 시 앞부분에서 중간까지 보면은 다 너무 슬퍼서 이별의 고통을 막 느끼는 내용이에요. 그러다가 그러나부터가 사실은 그러나? 시상이 확 달라져요. 분위기 확 바뀝니다. 이 슬픔을 아까 보면은 새 희망의 정수바귀에 들이붓는다. 너무 어려운 말인데 정수바귀가 정수리. 여기요? 여기 이렇게 들이박는다 이거잖아. 네, 들이붓는다. 힘, 슬픔을 희망으로. 슬픔을 희망으로. 아, 이렇게 들이붓는다. 그래서 님은 갔지만, 나는 님을 보내지 아니하였습니다. 왜? 조국의 광복은 분명히 올 테니까. 그리고 그걸 위해서 내가 노력하니까. 그게 한용운 시인의 사실 생애 그 자체인 것 같아요. 문학 작품이 굉장히 사람들 울림을 크게 주는 이유는 뭐냐면 직접적인 어떤 일상적 언어와는 거리가 있잖아요. 맞아요, 맞아요. 안 쓰는 거예요. 왜냐면 그런 상징과 비유를 썼을 때 사실은 사람들에게 훨씬 더 깊이 있게 다가와요. 생각하게. 왜냐면 그냥 조국이 갔다. 내가 조국을 잃어버렸지만 조국을 보내지 아니하였다. 라는 것은 사실 굉장히 직설적으로 직접적이잖아요. 근데 님이라고 하면 사람들이 님이 님일까? 어떤 님일까? 게다가 모두에게는 다 님이 있잖아요. 그래서 더 몰입하게 되고 어떤 정서적인 감동이 더 크게 오죠. 그것을 고민하게 만들었을 때. 와. 그래서 저는 님이 더 좋은 것 같아요. 아, 진짜 님이 진짜 더 아예 대놓고 하는 것보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또 이렇게 대화를 나눌 수 있는 거예요. 님의 침묵.